이 박속이 노리 낙지하고 그 이게 겸이가 돼가지고 아주 이거 얼마나 보기도 좋잖아요. 또 여기에 오면 정말 포근해. 엄마 품에서 이렇게 안겨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 우리 이 소야리예요. 그래서 문방에서 작업하다가 머물수록 더 있고 싶은 섬 소야도. 작은 섬이지만 어종이 풍부해 소야도의 바다엔 늘 활기가 넘치는데요. 9월부터 본격적인 잡이가 시작된 꽃게덕에 어민들은 요즘 쉴 틈이 없답니다. 생활이 불편한 점 없으세요? 재밌어. 그 섬도 불편한 거 없어. 요즘은. 아 뭐 그 저기 흠에대 보면 그렇다며 뭐 우리도 다 있다고. 여기 다 있어 있을 거는 다. 웃으시면서 일하시니까 고기는 되게 좋은데요? 아이고 고개가 좀 잡혔으니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 안 잡혀봐. 이 팔딱팔딱 뛰는 꽃게가 부부의 행복 지킴이. 특히 소야도의 꽃게는 조류가 센 청정수역에서 잡아올려 맛도 일품이랍니다. 네, 받았어요. 그날 잡아올린 꽃게는 싱싱함 그대로 담아 바로 선착장에서 판매하는데요. 새벽부터 고된 바다 일에 지친 부부. 소야도식 아침 식사부터 준비합니다. 뭐 하시려고? 꽃게찜. 꽃게찜. 네. 와, 수확이 좋아 솥도 풍성한데요. 부지런히 일한 만큼 자연의 것을 내어주는 바다가 있어 부부는 매일이 보람차답니다. 우와, 꽃게였어요. 제철 맞은 꽃게. 매일 먹어도 절대 질리지가 않는데요. 와, 왕꽃게. 입 가득 들어가요, 살이. 여럿이 함께 나누니 맛도 정도 배가 됩니다. 아, 정말 쳤어요. 그냥 거는 모든 게 참 맛있습니다. 꽃게 철인가 보네. 맛있는 냄새가 지나던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데요. 숟가락까지 쥐어주며 맛보라는 어머니. 소야도 주민들의 풍요로운 인심이 전해지죠? 나도. 저도요. 아 뜨거워. 맛이 어때요? 저희 소야도 어떻게 놀러 오시게 됐어요? 아 그냥 검색해서 놀러 오고요. 참 먹을래. 근데 여기 캠핑장으로는 검색하면 좀 많이 유명하게 나와요. 너무나 조용하고 적막한 그런 자연 속에 있는 천혜의 섬이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다시 와야죠. 때를 타고. 무공해 섬 소야도는 가족들이 함께 오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넓게 펼쳐진 갯벌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안성맞춤. 한쪽에선 조개 캐기가 한창이네요. 손 대는 족족 큼지막한 조개가 올라옵니다. 아, 저 한번 꼭 해봐야 되는데요. 옷이 진흙범벅이 돼도 아이들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요. 즐거워하는 아이들 모습에 가장 기분이 좋은 건 바로 아빠입니다.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뭐 옛날에 뭐 공부에 학원에 뭐 학교에 이렇게 찌들어 있다가 이래 뭐 밖에 나와가지고서는 이게 노는 모습 보면은 뭐 얘네들 스스로도 뭐 스트레스도 날려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어떻게 사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그 맛에 또 이렇게 캠핑 나오고 합니다 또. 짧은 시간 놀며 캐며 한 것이 어느새 이만큼 수확 좋은데요. 때묻지 않은 천혜의 섬에서 가족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바다에서의 놀이가 끝나면 바로 옆 소나무숲 캠핑장으로 향하는데요. 친구들과 뛰놀 시간 부족한 아이들에게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캠핑은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섬이라도요. 일단은 그런 조개도 잡을 수 있고 해수욕도 할 수 있고요. 하나하나 다 추억이죠, 뭐 예. 가족들하고 이제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추억이니까는요. 일상의 스트레스는 날리고 활력을 채우는 시간. 소야도에서의 시간은 빠르게만 흘러갑니다. 아쉬운 마음은 아빠가 숨겨뒀던 요리 솜씨로 달래보겠답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건 재영이야.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오, 냄새 살아있네. 많이 도와주세요. 집에서 안 하는 부분도
나오면 같이 해주시고 아이들하고도 많이 접하고 많이 놀아주고.